우리 통장 잘래 반딧불 통두레입니다. 잘 계세요. 저기 거기를 봐주세요. 저기 야구를 봐주세요. 네. 이거 담는. 저요 9시 전부터 나왔어요. 9시까지 오라겠는데 더 일찍 왔어요 오늘. 저희 통장들 39명인데요. 오늘 한 25분 나오신 것 같아요. 아, 저희 오늘은 여기 복잔 차는데 우리 문화센터 봉사하고 또 오늘 마침 우리 45분 정도 우리 매일 밑반찬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닭죽으로 봉사하려고 나왔어요.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통장이 저희가 마을에서 도색 작업을 했어요. 도색 작업하고 게시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어르신들을 찾아뵙자. 그렇게 해서 저희 통장 자리를 회비는 많지 않지만 후원으로 해서 이거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유, 땀이. 아유, 왜요? 좀 기운이 나서요, 이제 네, 열이. 아, 땀 나는 거 봐요. 잔치. 예, 네, 잔치죠. 건강하신 어르신들 오셔서 여름에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대접해드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복잔치라고도 해요. 복날, 여름 복날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회장님들이 많이 회장님 도와주셔요. 회장님이 없으면 안 되죠. 주한우민 문화센터 하면 통장 잘해. 통장들이 있을 때 잘해야죠. 저희가 없으면은 이 동네가 참 좀 불편하겠죠. 있을 때 저희에게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재료비가 태급시 부족합니다. 그 반찬 양이랑 그런 게 너무 작아서요. 어르신들한테 가져다 드릴 때 조금 참기름도 팔고 들기름도 팔고 동네에서든 구에서든 참기름도 팔고 들기름도 팔고 재료비가 태급시 부족합니다. 우리는 나라 누가 사는지 민방위 그런 경우가 민방위 교육을 안 받아요. 사이버 교육인데도 안 해요. 그런 게 어려워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경우에 흙 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헤쳐놔요 그냥. 팀장님들이 좀 고생 좀 하는구나 좀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아, 그 적십자 회비. 아, 그거 1차적으로 나왔을 때 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어르신이 좋아하셔서 보람을 느낍니다. 통장으로서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끈끈한 정은 또 많이 생기죠. 그래도 보람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할 때는 참 보람을 많이 느껴요.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